오늘 시장에 정리하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ISIC의 이슬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엔젠 바이오입니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혈액기반 치매 조기 진단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YTN. YTN의 일대 주주인 한전 KDN이 산업부의 권고로 주식 매각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현재 17.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처셀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 의무화에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한가에 진입했네요. 29.91%입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분석해볼까요? 일단 엔젠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그 치매 조기 진단 특허 두 건을 이제 출원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치매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조기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이제 치매에 대한 의학적인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이제 매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만 해도 벌써 이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또 이제 10배가량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현재 이 치료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가 현재 좀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치매 조기 진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기술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한 번의 검사로 이 치매와 관련된 어떤 유전적 인자라든지 이런 위험도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좀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기에 오늘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굳이 내일 아침에 또 뜰 것 같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오히려 8,000원 이하대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이하 짧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젠바이오 치매 조기 진단 특허 출원 계기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관련 이슈가 있는 와중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리스크 관리에 지금 나설 때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세 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급 세 끼.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솔루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의 5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 세끼 역시 여기서 한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하나솔루션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래서 이번 달만 해도 외국인들이 벌써 2조 원 정도 순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이 하나솔루션만큼은 이번 달만 한 2천억 가량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간 누적 기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00만 주 정도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환율이 한 1,400원대가 지금 넘어가는 시점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여전히 들어오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 종목에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이 종목의 성장성이나 전망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아마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제 한 34%, 60% 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량 소재라든지 이런 태양광 소재 사업 부분을 이제 떼어내서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현재 미국 쪽에 태양광 사업부에 이제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의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주로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시트 공장을 또 건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이 태양광 폴리머 백시트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1제곱미터당 거의 한 40센트의 어떤 생산 세액 공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트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하나큐셀과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법안 내용 중에 보면은 모듈은 와트당 이제 7센트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7기가와트 연간 생산량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년에 한번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3기가와트까지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3천억 원 수준의 어떤 세액 공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수익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는 점에서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이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부터 뭐 47,300원까지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 5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네, 4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한화솔루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테마 이슈, 테마 3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시장 3끼의 테마 3끼입니다. 강관 테마는 1.92%가 오르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2.32. 하지만 자동차 대표주는 3.4%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테마 3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LNF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핫했던 시장인데 지금 2차전지 안에서도 좀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고점 대비 조정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LNF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이제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 세계가 약간 경기 둔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LNF는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달러 강세에서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달러 강세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게 되려면은 그만큼 이 기업의 미국형 매출이 높아야겠죠.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그런 원달러 강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에 그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
제약사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도 기술력으로는 국내에서 에코프로비엔과 함께 원탑이죠. 그래서 이런 양극재 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니켈에서 90% 함량의 양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니켈 양극재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동사의 기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 성장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성 그리고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니켈 함량이 많이 돼 이런 하이니켈로 만들어진 이런 양극재일수록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내년에 이제 차세대 양극재까지도 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발트 함량을 이제 0.3%까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켈 함량을 한 97%까지 지금 올린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출액으로도 좀 많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파이 자체도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낙폭을 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8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이 종목 역시도 전고점 부근인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적이 좋은데다가 원달러 강세의 수혜도 예상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젠바이어와 한화솔루션, LNF 이렇게 세 종목 차려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